결국 초속 29.8km 정도 속도로 감속을 해야지 태양의 중력에 이끌려서 자유낙하를 할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핵이 위험하다 아니다 뭐 그리고 청정한가 아닌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인류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용은 남은 핵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에 대한 아이디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인류는 핵 에너지 사용 후 생성되는 폐기물을 완벽하게 처리할 방법이 없는 건 다들 아시죠. 단지 별도의 장소에 쌓아놓고 그냥 안전하게 잘 있겠지 이런 것만 바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한 매체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약 50만 개 정도 보관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당연히 계속 늘어나겠죠. 폐연료봉은 견고한 지반을 가진 특정 지역에 깊은 구멍을 파고요. 그리고 그것에 묻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당장은 안전할지 몰라도요. 방광기가 10만 년이나 되기 때문에 근본적이고 영구적인 해결 방법은 되지 못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인류의 문명이 기껏해야 1만 년 정도고요. 여섯 번째 대멸종을 이끄는 종이라는 걸 생각할 때 이런 방식은 언발의 오줌 누는 뭐 그런 방법이 아닐까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가장 위험한 핵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를 두고 한때 독특한 아이디어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핵 폐기물을 태양에 확 던져버리자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실제 핵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를 두고 고민하다가 나온 과학자들의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실제 실현 가능성을 떠나서 이론상으로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 것 같기는 한데요. 잘 아시다시피 태양은 지구 질량의 30만 배, 그리고 단 1초의 힘도 없이 계속해서 핵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지구에 보관하고 있는 핵 폐기물 정도를 태양에 확 던져버리는 건 태양의 어마어마한 크기나 규모를 생각한다면 한강의 잉크 몇 방을 떨어뜨리는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미 태양 주위 행성들 사이로 오갈 수 있는 탐사선을 띄울 기술도 가지고 있고요. 겉으로만 보면 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한때 핫했던 이 방법이 시들해진 이유와 그리고 요즘 들어서 개발되고 있는 이 독특한 방법을 이용하면 어쩌면 이 계획이 다시 부활할 수 있겠다는 저 개인의 뇌피셜을 잠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핵폐기물이 태양에 자유낙하하는 멋진 장면을 보기 전에 인류가 우선 해결해야 될 결정적인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핵 폐기물을 안전하게 우주까지 올리는 수송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우주 공간에서 정확하게 태양으로 폐기물을 투하하는 방법과 그리고 비용 문제입니다. 현재 미국의 나사 외에 우주선을 우주로 보낼 수 있는 몇 나라가 있는데요. 그리고 민간 기업으로는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X, 아마존 창업자의 블루 오리진, 그리고 영국의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이 소유한 버진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나라와 연구소도 발사 중에 사고가 없었던 곳이 없는데요. 크던 작던 어떠한 형태로든 사고가 있었습니다. 발사책 기술 수준이 낮았던 과거야 그렇다고 해도 스페이스X 같은 최신 발사체도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만약에 말이죠. 안전에 자신하던 특정 국가가 이 핵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폐연료봉 일부를 우주선에 싣고 올라가다가 갑자기 팡! 하고 폭발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폭발 순간에 방사능 물질들이 지구 대기를 떠돌아다닐 거고요. 지구 구석구석에 방사능 재를 뿌리고 다니겠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정도만 해도 지금 쉬쉬할 뿐이지 거의 지구적 규모의 그 대재앙인데요. 공중에서 핵 폐기물이 터진다? 일부는 바다와 강에 스며들어서 바다의 순한 고리를 따라서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모두 어떠한 형태로든 다량의 방사능 물질을 몸에 축적하게 될 겁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지구와 지구 생명체에 엄청난 불행임에 틀림없겠죠. 당장 하루 이틀 사이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겠지만요. 몇 달, 몇 년, 그리고 몇십 년 동안 서서히 지구 생명체에 유전적 영향을 주면서 질병은 물론 생물종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게 뻔합니다. 그리고 폐기물을 우주선에 싣고 안전하게 태양 주변 궤도까지 날아간다고 해도 지금부터 또 문제입니다. 태양 표면에서의 중력은 지구 표면 중력의 약 28배 정도고요. 이런 태양의 중력 때문에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우주선의 빠른 속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투하 시에 오차가 크게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주선의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지구 위에 있는 모든 것은 공전하는 지구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우주 저 멀리에서 보면 지구 위의 사람도 지구와 똑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통 지구의 평균 공전 속도는 제트기의 약 100배 정도로 약 초속 29.8km 정도입니다. 결국 초속 29.8km 정도 속도로 감속을 해야지 태양의 중력에 이끌려서 자유낙하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감속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핵 폐기물을 실은 우주선을 태양과 아주 먼 곳까지 날려서 최대한 감속을 유도한 뒤에 여기서 태양으로 떨어뜨리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론적으로는요. 만약 오차가 발생한다면 핵 폐기물은 자유낙하 대신에 우주 비행체처럼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든지 탈출해서 먼 우주로 자유여행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공전하던 핵 폐기물이 소행성처럼 떠돌다가 지구로 다시 떨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나요? 물론 확률은 매우 낮지만요. 실제 이런 방식으로 핵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연구를 했었던 적이 있었고요. 위에서 말한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연구는 올스톱 중입니다. 일단 유럽 쪽에서 시작되고 있는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 중립 운동이나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녹색 경제 활동으로 인정하는 그린 택소노미 운동 등 어떤 게 좋고 나쁘다 뭐 이런 걸 떠나서 핵 폐기물이 인류의 영원한 골칫거리인 건 누구나 인정하는 문제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핵연료를 대신할 에너지를 시급히 개발하거나 발굴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죠. 일단 기술적인 문제를 떠나서 핵 사용의 문제는 양손에 음식을 들고 자전거를 타면서 배달하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정차를 위해서 멈춰야 하는데 양손에 음식을 들고 있어서 쉽게 멈출 수도 없고요. 또 음식을 든 상태로 멈추면 자전거가 넘어지거나 음식 배달을 할 수가 없어서 경제적인 곤란을 겪게 되는데 말 그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꼴이죠. 그런데 말이죠. 아직 어디에서도 언급한 적 없는 저의 생각이지만 미국 기업 스핀 론치가 최근에 개발하고 있는 강력한 원심력을 이용한 발사장치를 이용한다면 혹시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십, 수백 년 동안 핵연료를 확실하게 대신할 이렇다 할 대체 에너지를 찾지 못하거나 또는 발사체의 안전을 보장할 만한 확실한 해결책이 나온다면 언젠가는 핵 폐기물을 태양에 던지는 방식이 다시 주목받을 수 있겠다는 조금 황당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당장은 아니고 한참 후라는 단서를 미리 달아두겠습니다. 일단 이 발사체는 지금과 같은 액체나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고 말 그대로 강한 원심력을 이용해 우주로 던지는 방식이라 지금보다는 비용을 거의 10분의 1 정도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론만 놓고 본다면 그렇다는 말이고 실제로는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을 확률이 크긴 하지만요. 아무튼 앞으로 몇 년 후 이 방식을 통하는 발사체를 실제로 우주로 날린다고 하니까 폐기물 문제는 이걸 성공시킨 후 상상해도 늦지 않겠죠. 발사체의 크기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소량을 수시로 우주로 날려야 하고 엄청난 원심력 때문에 원형 발사장치 안에서 파괴되어 또 다른 방사능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등 수많은 문제와 만날 수 있어서 미래에는 현실이 아닌 유튜브 같은 매체를 통해서만 이 기술을 접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만화 같은 이 상상이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하다면 각 나라 책임하에 이곳저곳에서 펑펑 우주로 쏘아올리는 장면을 수십 년 또는 수백 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볼 날이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이미 관 속에 들어가 있는 태양으로 핵 폐기물을 던지자는 논의가 다시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찬성인가요? 반대인가요? 만화 같은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군요. 오늘은 인류의 골칫거리인 핵 폐기물을 태양에 던져서 없애자는 논의를 다시 끄집어내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5인분 과학이었습니다.